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삼손의 탄생부터 말하는데 1절은 그 범죄의 사이클, 다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겠다. 긴 시간이죠. 그러고 이제 삼손의 탄생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데처럼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 운동도 없어요. 점점 타락해져 가고 믿음이 식어져 가고 정말 그런 상황이죠. 어려워도 회개 못하는 사람, 계속 그 어려움이 가중되지요. 오래 가지요. 해결이 안 되지요. 목전이란 말이 일제에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됐다 하겠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보고 선택하고 따라가거든요. 이게 문제죠.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유행 따라 세상 따라 가다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야. 회개도 못해요. 언제나 이 악은 우상이고 이것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아니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탄은 죄에다가 색칠을 해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악과도 그럴듯하여 죽을 것처럼 여겨요. 이 결국은 치명적인 고통을 갖다주는 거죠. 자, 삼손이 그 엄마에게 나타나죠. 임시 못한 여자. 자, 여자에게 나타나서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했는데, 출산하지 못했는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을 주는데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그렇죠? 머리 자르지 말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게 나실이란 말이야.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자가 되어라. 이 아이가 커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하나님의 구원은 방법이 그러잖아요. 언제 이 아이가 커서 자라서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의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키워서 사람이 자라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신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가서 뭐 하나님의 사자의 욕먹었고 두렵고 뭐 이래서 이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8절에 마누아가 또다시 기도하죠. 그 사람 다시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행할지. 오늘 8절에 그랬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가르치소서. 자,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길러야 될까? 이 아이가 어떻게 우리가 교육해야 될까? 좀 지혜롭죠? 그런 관심과 그런 부탁을 하죠. 예. 오늘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애를 낳았다.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집에 복의 근원 되어야 되는데 다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됐죠. 하나님이 태문을 열었고 약속했고
피가 이삭이 된 겁니다. 사무엘의 탄생도 사무엘서 1장에 보면 예를 못 낳는 집이었어요. 밤낮 기도하지요. 한나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예를 주시고 그 아이를 주시면 바친다고 바쳤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기른 것 아닙니까? 그 아이가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워지죠. 지금 사사기하고 사무엘 연결이 되지요. 예. 사무엘 때부터 블레셋을 이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를 못 낳는데 예. 천사가 와서 예를 낳을 거다. 다 귀한 사람은 천사가 미리 약속하고 태어난다. 못 낳는 사람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난다. 예수님의 탄생도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고지하지요. 성령으로 날 거다. 아들을 낳는다. 이름도 말해주죠. 예수라 하라. 이 사무엘이 블레셋에서 구원을 가져오죠. 백성이 구원을 가져와요. 이 사사들은 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 모든 원수,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자, 오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지금 그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 아이를 기르는 것은 규칙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부모가 경험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이 아이는 엄청 듣고 자랐을 겁니다. 나실입니다. 받쳐진 자다. 네 아무거나 손대서 안 된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규칙이 중요할까요? 너 이래라 이러면 안 된다. 그게 알아도 어려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온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렵지요. 그래서 13절 이하 다시 그 말씀이 나온 뒤에 예? 음식을 대접한다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마땅히 변제를 드려라. 심지어 그렇죠. 하나님께는 마땅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존귀히 여기리라. 뭐라고 그러죠? 기묘자다 그래요. 성경에 기묘자란 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런 말이죠.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죠. 그는 평강의 왕이요. 평강을 주시는 분.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상담자, 기묘자는 신비하다, 기이하다, 묘하다 그런 말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인간이 알고 뭐 설명하고 그러겠어요. 기이하다, 놀랍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 인간의 말로 설명도 어렵고 이해도 어렵습니다. 신비한 세계죠. 근데 제물을 드리니까 불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쓸려 올라갔다. 놀라운 광경.
두 부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게 예배지요. 놀라는 겁니다. 신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 엎드려 절하는 거죠. 그 다음 삼손이라고 이름이 짓지요. 아이들은 삼손이다.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빛 가운데 살아라. 빛을 좀 살아라. 그리고 삼손이 자라는데 24절 여호와가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의 하나는 여호와의 영이 일을 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것. 이게 정말 생명의 축복입니다. 겉에 건 아무리 가져도 큰 잠시고 겉에 있는 거야.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근본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오셨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는 것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됐어요. 한 사람, 어린아이 키워서 우리 한 살 어린아이도 소중히 여기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 천천히 하셔요. 언제 애가 자라서 애가 커서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운행한 건 엄청난 가능성이 온 겁니다. 감동을 하지요. 깨우침을 주지요. 회개를 시키지요. 하나님 찾게 하지요. 사랑하고 좋아하게 하지요. 각양 은혜를 주시죠. 정말로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 부모가 어떻게 기릅니까? 말로 규칙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모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감동하신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중요하죠. 중요한 거. 그런데 삼손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해요. 워낙 힘이 좋으니까.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힘이 좋으니까.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았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과 힘, 정말 이거 잘 사용해야 되는데. 예. 좋은 부모. 좋은 부모를 두고 부모에게 태어났던 것 굉장히 귀한 축복이죠. 부모가 나를 믿음으로 길렀다, 기도해 준다. 엄청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나 여러분이 어릴 때 자랄 때 여러분의 엄마나 할머니가 기도해 줬다. 그거 다른 거 아닙니까? 뭐 좀 가졌다. 그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말 신앙의 가정, 신앙의 가문 그 귀한 거예요. 좋은 몸도 굉장하죠. 삼손이 미남으로 생겼고 체격도 좋고 힘도 좋고 과거의 세계는 힘을 하는 시대니까 체력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특별한 체력을 받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까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죠. 문제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삼손은 조금 그것을 잘못했지요. 소홀히 해버렸지요. 저는 이 시대의 문제점이 이게 아닌가. 다 있어. 좋은 걸 많이 가졌어. 문제는 지 좋을 대로 살아.
여호와 보시기에 좋을 대로가 아니고 그는 없고 내 눈에 좋을 대로 여자도 내 눈에 드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 시대가 삼손 같은 시대가 아닐까. 다 지 좋을 대로 살아. 다 지 눈에 옳다고 그래요. 자, 오늘 하실 말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했다.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턱 없는 소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특별히 사람을 준비하고 사람을 쓰시는 거다. 사명자를 만들려고. 주신 거 좋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 되기 원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엄지 귀하게 쓰죠. 그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편, 다윗의 믿음을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더 중요해요.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늘 그러기 쉬워요.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 다 된 거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런 부모와 교사가 더 좋은 사람을 세울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다. 이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그게 진짜 축복이다. 생명의 복이다. 영혼의 축복이다. 그럼 다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